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이 책은요, 경영서 자기계발서의 고전처럼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만큼 읽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외로 안 읽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읽었어요. 보통 이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이 책에서 주장하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뭐 알고 있는데 굳이 책을 뭐하러 읽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건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1만 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이야기는 부수적인 이야기일 뿐 핵심은 따로 있더라고요. 솔직히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간의 법칙 하면 개인의 노력을 굉장히 강조한 책 같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오히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알고 있는 그 책 표지랑은 좀 다르죠? 이 책은 10주년 기념 리커버 에디션이에요. 아웃라이어라는 말은요, 틀 밖의 사람을 말해요. 틀을 깨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이상의 성취를 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주장하는 개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뻔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성공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가정환경, 시기, 타이밍,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얘네들을 다 하나로 합하면 뭐가 되나요? 바로 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콤 글래드웰이요, 글을 잘 쓰더라고요. 구체적인 묘사들, 현실적인 통계들이 적절히 잘 조화되어서 글을 읽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흥미로운 사례는 캐나다 하키팀이었습니다. 한 하키팀의 출생월, 연 말고요, 출생월을 비교해보니까 1, 2, 3월생이 압도적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확대해서요, 다른 여러 학기팀을 다 비교해봤는데도 이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1, 2, 3월생이요, 같은 나이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연습시간이 더 길었다는 거죠. 1월생과 12월생은 같은 나이라고 쳐도요, 거의 1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같은 나이 또래의 대표를 뽑는다, 그러니까 뭐 12살에서 대표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1월생과 12월생은요, 그 연습기간이나 이런 게 1년 차이가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1월생이 주로 뽑히는 건데요. 이렇게 뽑힌 사람에게는 어려서부터 더 많은 기회,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특권 같은 것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나온 게 1만 시간의 법칙이죠. 비틀즈나 빌 게이츠 등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1만 시간 정도의 연습 기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만 시간이면요,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하면 한 10년 정도면 달성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아웃라이어를 좀 건성으로 읽은 사람은요, 1만 시간의 법칙만 똑 떼어다가 무엇이든 1만 시간 정도만 연습하면 성취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실 이 책에 대한 오독에 좀 가깝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얘기하는 것은요, 성공의 핵심은 1만 시간을 연습해야 하는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요, 1만 시간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몇 월에 태어나는가는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저 순전히 운일 뿐인 거잖아요. 1만 시간의 노력이 성공과 연결된다는 생각은요, 기존에 성공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전통적인 생각과 결을 같이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렇게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 타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전공한 학생이라면요, 10년 동안 꾸준히 바이올린을 켤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학생은요, 뛰어난 연주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가정환경이 좋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이올린을 배운다면 1만 시간의 누적을 쌓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 역시 타고난 가정환경이 그를 받침해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루에 7, 8시간씩 컴퓨터를 쓸 수 있었다라고 하죠.
60년에서 70년 정도에 빌 게이츠가 중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그때는요, 컴퓨터라는 게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뭐 손대보기는커녕 구경해보기조차 힘든 때였거든요. 그럴 때 빌 게이츠가 다니는 학교에 컴퓨터가 있었고 또 빌 게이츠가 그걸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환경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시대 역시 잘 타고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사에 남을 부자들을 연대별로 쭉 정리해보니까 1830년대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더라고요. 그때가 매우 큰 변혁이 일어나서 산업이 급격하게 변하던 시기였거든요. 컴퓨터 업계에서는 1955년 근처에 태어나면 또 굉장히 기회를 잡을 일이 많거든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스티브 발머, 에릭 슈미트 같은 사람들이에요. 컴퓨터 업계의 지각 변동은요, 1975년서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55년 근처에 태어난 사람들은 바로 이 격변의 시기에 업계가 바뀌는 초창기인 바로 이 75년대쯤에 20대가 된 청년들이 되거든요. 운전면허도 못 딸 만큼 어리지도 않고요.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에는 망설여질 만큼 나이가 든 것도 아닙니다. 딱 도전하기 좋은 나이인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시기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잘 타고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요,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나요? 라는 제 책에서요, 뭐 나름 스테디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에서 이름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2018년 이전, 사실은 거의 뭐 2010에서 14년 사이에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후에는요, 몇몇 예외적인 경우, 연예인들 뭐 이런 경우 빼놓고는 지금 시작해서는 같은 노력을 해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웃라이어에서는요, 여기에 한술 더 뜬 이야기도 하는데요. 태어난 국가, 정확하게는 문화권에도 성공의 운은 작용한다는 겁니다. 권위적인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하는 문화가 좀 덜 되어 있어서 불리할 수도 있고요. 반면 농경 문화에서는 수리적인 세무라는 머리가 발달하는데 이는 결국 수학 실력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는요, 성공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만 달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책인 거예요. 자기계발서에서는 보통은 그 반대로 말하잖아요. 개인의 노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논의는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말한 능력주의의 신화를 조장하게 됩니다. 결국 성공하지 못한 것은 다 자기 탓이 되는 거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비하의 시선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말콤 글래드웰의 이야기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비록 성공을 못하더라도 그건 개인 탓만은 아닌 거예요. 운도 상당히 따라야 하고요. 태어난 집안, 시기, 환경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하거든요. 연습을 안 해서가 아니라 연습할 시간을 확보할 환경이 안 돼서 성공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요, 개인들이 성공에 대한 강박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하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덜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콤 글래드웰이 이야기하는 해법은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라면 억지로 그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환경이 1만 시간의 연습을 보장할 수 없다면 자신의 잠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또 노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요, 이런 결론은 그냥 성공은 운이다 라고 끝내기가 좀 그러니까 약간 억지로 가져다 붙인 느낌이 있습니다. 할애하는 장도요, 마지막에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론의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앞에서 계속적으로 성공은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환경이나 시기 등이 중요하다는 얘기, 이런 얘기에 할애한 비중에 비해서 이 결론은 굉장히 적은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웃라이어의 진정한 미덕은요, 성공이 온전히 개인의 책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밝힘으로써 성공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에는요, 1만 시간이나 필요 없거든요. 1초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